번째는 영수회담 얘기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양자회동을 이제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를 국정의 파트로를 인정하고 민생과 대외 문제 등을 머리를 맞대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걸 만나서 얘기할 거다. 개헌 문제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 자주 만나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무회담이 취소됐다가 또 다시 뭐 추진할 네. 거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황당해요. 좀 내용이. 이재명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라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인정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 인정한 거예요. 2년 만에. 양심 고백이죠. 2년 만에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보다는. 아니, 이건 무슨 남북관계 만나는 공동선언에 나오는 것 같아. 엄청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났어요, 지금.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영수회담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동안 자기들이 뻘짓했는지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거는 빈말이죠. 이 소싸움 할 때도 머리 맞대거든요. 네. 네. 머리 맞댄다고 뭐 되게 해결되는 게 있어요? 될 머리가 아닌데, 네. 그쵸, 한쪽은. 한쪽 머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한쪽 머리 문제가 있어요. 네. 양쪽 다 머리가 괜찮아야 되는데, 네. 이 한쪽 머리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도 굉장히 사실은 교만한 얘기죠. 받아들이겠다. 어떤 얘기든지 허심탄회하게 듣겠다. 그리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들어볼 것. 뭐 들어보고선 뭐 그 시간 듣는 동안 잘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어? 그.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성격상.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 영수회담 제안을 왜 갑자기 했을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걸까. 또 대화나 협치로 문제를 풀 의향이 있을까. 어림도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무회의 총선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한 말이 있잖아요.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왜 너희들이 체감을 못하냐 국민들이. 네. 국민들 욕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국정 방향은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직도. 사실은 윤석열이 세운 국정 방향이 문제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 근데 이걸 바꿀 의향이 없으면 영수회담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 끌기형이다. 저는 그래 봐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다. 네. 어쩐지 미루고 취소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라. 김건희가 나오려고 하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루마니아 뭐 대통령 올 때 부부 그 동반이라면서요. 그때 나올 수도 있는데 김건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 상황을 뒤집을 만한 계획을 다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끌면서 판을 뒤집을 묘안들을 짜고 그것들을 이미 이제 정립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다. 뭐, 그리고 이쪽에 공격 속도를 주시려고 하는 짓이다. 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걸려들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이 어쨌든 한판 심판을 끝냈으니까 그 네. 민심이 좀 잦아들기 바라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참을 끼얹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다 영수회담 윤석열도 단두대로 보내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나갈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정도는 일단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명분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서 그 대신 할 얘기 다 해야 되거든요. 25만 원 재난지원금은 뭐 이제 사실은 급한데 불 끌려고 하는 거고 네. 윤석열 국정방향 바꾸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경제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윤석열이 듣긴 하겠어요. 또 헛소리 칙칙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놈은 안 되겠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된다라고 결렬선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한번 해보고 한번 정도는 가보고 결렬선언을 할 만한 뭐가 자리는 필요하겠네요. 그건 뭐 윤석열이 주겠죠. 네. 윤석열이 뭐 그런 건 천재니까 네. 결렬시키는 건. 아니 상황을 뒤집을 준비가 끝났다. 아, 이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아 그리고 지금 등장하면 분위기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등장시킨다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고. 판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큰일도 아닌데, 그게. 판을 뒤집을 만한 작전 계획이 마련됐다. 꾸준히 이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총선 이후에도 계속 그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막 뭔가 바꾸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들통이 난 게 뭐냐면 비서실장으로 정진석을 임명했잖아요. 네. 설득에 주력하기 위한 인선이다. 이런 말이라도 말지. 정진석을 임명했는데 설득에 주력하기 위해서. 2017년에 정진석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대요.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된다. 예, 빠개는 말 설득하는 거 이제. 네. 육모방망이 들고 뒤통수를 빠개면서 설득하는 거. 아, 이렇게 주력하기. 아, 설득에 주력하기. 아, 그럼 뭐 윤석열 설득에 딱 맞네요. 아, 그런 식이 딱 맞아.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진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뭐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거예요. 거죠. 네. 뭐 이거 이렇게 정진석이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정신 차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정진석 임명하고 약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인선된 기분이었거든요. 설마 죄를 하겠어 하는 사람이 막 임명이 그러니까요. 돼요. 그렇죠. 충격적이죠. 네. 이 사람도 친일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뼈대 있는 친일파. 뼈대 있는 친일파. 독도의 경찰청장 같다고 화낸 사람 아니에요. 맞네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야 진짜? 그러니까 결국 정진석을 임명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기조, 특히 윤석열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정하면서 맹종하면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러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두 명을 잘라야 되거든요. 한 명을 잘라요. 김태효. 네, 김태효. 근데 김태효만 남겨놨어. 아, 대단해요, 진짜. 다 자르고. 다 자르고 김태효만 남겼어요. 네, 그리고 또 친일파 정진석을 등용했어요. 네. 국정기조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양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은 여러 가지 정치쇼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짓을 한편으로 하면서 영수회담이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을 요란하게 하면 할 겁니다. 네. 그러나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에서 더. 아,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게 예전에 딱 그 대선이 끝나고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아, 그래도 졌는데 신경 쓰지 않겠냐. 근데 선생님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정신 차릴 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에이, 그래도 윤석열. 근데 지금은 총선 끝나고도 안 바뀐다가 다 기본 기조더라고. 조중동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네. 2년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거는 답이 없고 당장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화는 더 나더라고요. 아니 총선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 모아놓고 이렇게까지 또 한다고? 정말 나쁜 놈이다. 더 화가 났어요. 네. 정진석을 그 소개하는 그 브리핑장에서요. 그 영상을 봤는데 윤석열이 정말 동네 친구 소개하듯이 하더라고. 그 격식이 하나도 없고 풍경도 없고 아 뭐 이분 다 아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선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혀 얘는 국민들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더 막장이 됐어요. 예전엔 그래도 말이라도 좀 가다듬으면서 격식이라도 잘하는데 말이라도 문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보고 읽든가 못하면 근데 지금은 나와서 지 멋대로요. 아,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영수회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윤석열 일당이 협치를 가장해서 이제 살아날 구멍을 찾는 것으로 모두 보고 있는데 이에 응하면 앞으로 윤석열 탄핵은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즉각 탄핵은 좀 어렵잖아요.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이건 가능한지 저건 가능한지 논의를 또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세월아 내월아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다 가겠어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3년이 또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는 일단 회담은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 쇼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질 거고 이후에 반격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괜찮은지. 주도할지 안 할지는 첫 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서 만약에 약간의 양보를 받고 앞으로 계속 만나자 그러면 끌려가는 거고요. 네.
그 윤석열이 변하지 않았다. 네. 고집을 확인했다. 역시 저 자식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렬 선언을 한다면 윤석열의 그 음모가 파탄이 날 수 있겠죠. 네. 근데 탄핵을 추진하는 그 여론은 있는데 당장 국회의원들 200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고 현재 상황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헌재 해석을 인용할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것은 대전제로 깔고. 네. 그래서 잘게 잘라서 하나씩 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최상병 특검부터 일단 통과시키면서 8표 이상의 반란표를 끌고 와서 통과시킨 다음 최상병 하다 보면 윤석열 탄핵사유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수사하다 보면 나오죠. 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막 질질 흘리니까 걔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바로 김건희 특검법. 네. 또 나오겠죠. 한동훈 특검법. 또 나오겠죠. 한동훈 잡히면 또 한동훈이 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터질 거예요. 네. 점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또 똥물 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핵발이를 한 뭐, 7, 8월 여름경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우리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때 시작은 하나씩 네. 아주 숨통을 조여나가는 방식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리는 되게 많죠. 이제 그렇죠. 그게 시작만 되면 되는 거.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랑 만날 때가 아니라 반윤 세력들, 그러니까 여러 시민사회, 재시민사회들, 네. 단체들, 정당들을 다 규합을 해서 서로 네. 어떤 식으로 같이 싸워나갈 건지 같이 협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의견들이 있었고 총선이 끝나고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랑 먼저 대화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조국 대표가 요구한 거. 영수회담 전에 그 만나서 협의하자는 얘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다른 윤석열을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네. 위한 뭐 국민 연합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범국민 연대 같은 거 우리는 네. 추진 과정이 이제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당장 그걸 추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야당 위치이기 때문에 네. 쉽게 판단하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이 지금 빠져나갈 준비들을 착착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간파하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전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촛불행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더 강하게 공세적으로 싸울 때다. 특검법이랑 이런 것들을 더 통과시키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후에 약간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쇼로 영수회담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무 대화도 안 할 생각이었던 거죠. 윤석열을 사진만 찍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안건들을 계속 추가를 했잖아요. 이거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밀렸어.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사진만 찍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도 다른 또 다시 대비책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방향을 조정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들은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영수회담을 한번 양보를 해야죠. 2년 만에 만났으면. 네. 25만 원 말고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에서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화가 된 거죠. 그래야 계속 대화를 다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지금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뭐 최상병 특검은 받을 거야, 뭘 받을 거야. 최상병도 안 받죠. 네, 윤석열 그럼요. 특징으로 봤을 때. 25만 원도 안 받겠다고 네.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왜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술 마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끝까지 미루다가. 네. 네. 결렬되거나 한 번 만나고 네. 그냥 쫑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건이 계속 던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건 던져야죠. 이런 얘기는 꼭 나누자. 개헌이나 뭐. 저는 재난지원금도 좋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빨리 합의해서 그냥 그렇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이 정도는 보여줘라 라는 식의 그래. 네네. 내가 너 만나주는데 일단 이 정도라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좀 위에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협의 막 하는데, 이거 언제 대화할 거냐, 이런 거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계속 던지고 하면 되겠네요. 준비되면 해라. 매달리는 건 윤석열이 매달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야, 영수회담 해줄 테니까 너 뭐 할래? 뭐 양보할 거야? 그걸 계속 던져야 돼. 우리가 처음 한번 1회 해줄 때 뭘 양보할 거야? 한 번 더 해주면 뭐 양보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 뭐, 먼저 하자고 그래서 뭐, 매달릴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만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여기서 뭔가 결과를 내는 걸로 계속 견인하고 압박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